안녕하세요, 상어이모입니다. 오늘은 닭갈비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닭갈비 할 때는요, 이렇게 이게 닭 다리살이거든요. 장각이라고도 하고, 닭갈비에는 이 고기가 좀 맛이 있거든요. 이거를 우선 먹기 좋게 잘라줘야 되는데요, 이렇게. 크기는 이렇게 한입 크기 정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고기는 1kg인데요. 다리살만 이렇게 포장대가 파는 거거든요. 포장대 파는 건데 1kg예요. 이게 요런 다리살이 한 개가 한 200g 정도 다섯 개 하고 작은 게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. 자, 오늘은 1kg를 기준으로 제가 양념을 설명할게요. 1kg가 좀 많다 싶어도 만드는 김에 많이 만들어서 한두 번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닭껍질은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닭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닭갈비가 되게 자글자글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. 닭껍질을 제거해 버리시면 고기가 좀 맛이 없어 보여요. 네, 썰었으면은요, 양파 갈은 거한 컵요. 이거는 맛술이에요. 맛술 소주잔 하나로. 우선 야채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재워 놓을게요. 그렇게 오래 재워 놓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잠깐 한 10분이라도 재워 놓을게요. 야채를 준비할게요. 자, 대파 큰거두 뿌리 하고요. 그리고 호박 조금만 쓸게요. 그리고 감자 하나 하고요. 자, 양파 이큰 거거든요. 큰거반 개, 아니면 작은 거는 두 개. 청양고추 좀 쓰고. 양배추 조금만 쓸게요. 양배추는 이런 볶음이나 무침 같은 요리에는 어디든지 조금씩 들어가면 좋습니다. 감자는 0.5cm 정도 두께입니다. 그리고 이 감자는 조금 중간 사이즈 감자고요. 호박 몇 조각하고 양파는 좀 청양고추를 한 7개 썼습니다. 대파도 좀 굵직하게 썰었습니다. 자, 이제 닭갈비 양념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할 거거든요. 자, 고추장은 이렇게 큼직하게 두 개, 세개 넣습니다. 그리고 마늘은 갈아 넣은 거 이게 한 컵이거든요. 한컵 넣고요. 이게 닭이 한 마리 분량인데, 한까지 계산해서 한 마리의 분량이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분량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양념의 양이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닭만 양념해서는 안 되죠. 이 닭과 함께 들어가는 이 야채 양념까지도 같이 계산해가 넣어야 되거든요. 이 닭만 계산해서 양념해가지고 또이 야채만큼 또 플러스 시켜주면 이게 양념 싱거워지잖아요. 그래서 이 양념을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게 야채 양념과 닭 양념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. 이게 후춧가루거든요. 자, 후춧가루 반 스푼 넣을게요. 이게 매실 액기스거든요. 자, 매실 액기스 소주잔 반 넣을게요. 자, 올리고당 좀 넣을게요. 올리고당 소주잔 하나 넣을게요. 고춧가루가 좀 넉넉히 넣을게요. 네개 넣습니다. 진간장이 안 들어갔거든요. 여기다 진간장도 넣어줄게요. 진간장을 소주잔으로 두개 넣었습니다.
여기다 이제 설탕을 좀 넣어줍니다. 올리고당으로만 넣으면 이게 물이 너무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설탕을 좀 반반 섞어주거든요. 설탕을 밥숟가락으로 두 개만 더 넣었습니다. 참기름을 이따 마지막에 또 뿌릴 거지만 여기도 넣을 거거든요. 한 숟가락만. 자, 참기름 한 숟가락. 자, 이제 여기다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.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. 이게 반만 해도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이만큼 또 반이 남아요. 야채를 여기다가 조금씩요 넣어주고 감자도 넣어야 되죠. 양파도 좀 넣어주고 대파도 좀 넣어주고요. 이렇게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. 야채는 반만 썼거든요. 저 나머지 고기 반 구워주실 때 쓰시면 돼요. 야채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이렇게 국물이 생기죠. 그럼 불을 낮춰갖고 이렇게 좀 가만히 놔두시면 불이 낮으면 잘 안 타거든요. 그럼 이렇게 국물이 자작자작 하면서 밑에 깔아놓은 이 감자가 있겠죠. 이 감자가 다 익으면 고기도 다 익은 거거든요. 이제 감자도 다 익어가면 이제 호박을 넣을게요. 호박은 마지막 끓기 전에 마지막 비국이 한 2, 3분 전에만 넣어도 충분히 익거든요. 자,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 이렇게 조금 두르고요. 담아보겠습니다. 담고 나서 또 통깨 뿌릴게요.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닭갈비 드시고 너무 양념 고기 알뜰살뜰하게 다 드시지 말고요. 조금 남겨서 밥도 한번 볶아 드시는 게 어떨까요? 자, 코팅 후라이팬 가위로 긁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이렇게 들고 자르시면 돼요. 자, 대충 잘랐죠? 그러면 자, 이거는 놔두고요. 그럼 저는 신김치 같은 거 조금씩 볶음밥 할 때 도마에 얹어서 썰면은 조금 빨간 국물 묻으면 좀 귀찮잖아요. 자, 이런 스팸컵 같은 거나 있으면 자, 이렇게 넣습니다. 불을 켜고 밥을 넣어줄게요.
밥을 넣고 비벼줄게요, 좀. 밥이랑 양념의 비율은 보시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밥이 들어가면 좀 싱거워지거든요. 그러면 간장을 조금 넣어주면 돼요. 간장 한 스푼 더 넣어주고요. 싱거워졌을 거니까. 그리고 이거는 깻잎 다진 거예요. 역시 볶음밥에는 깻잎 다진 게 들어가야지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. 깻잎도 금방 익거든요. 자, 그리고 참기름 조금만 반 스푼만 넣을게요. 이제 다 됐어요. 불을 낮춰주고요. 이렇게 마지막에는 김가루 좀 뿌려줄게요. 다 됐고요. 이제 마지막에 참깨만 이렇게 이렇게 뿌려줍니다. 볶음밥 다 됐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의 닭갈비는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닭갈비 다 되어 있는데다가요, 이렇게 치즈를 좀 뿌렸어요. 그래서 치즈 닭갈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덮어놓고 녹이면 치즈 닭갈비 되죠. 그냥 파슬리 가루만 있으시면 조금만